시청자들 향해 거침없이 독설을 내뿜는 개그 콘서트의 독한 것들이다. 나는 본격적으로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동심 다 깰 거야. 니들 내 얘기 듣는 순간부터 애들 아니야, 그냥 아저씨야. 내일 아침부터 국민연금 낼 준비해라. 잘 들어. 너희들 돼지저금 통에 동전 모으면서 이런 얘기할 거야. 엄마, 나 이거 동전 모아서 나중에 엄마 집 사줄 거예요. 나도 집 사고 집을 산다고. 그 돈으로 전세는 그냥 보증금도 안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니들끼리 이런 자랑 많이 할 거야. 야, 우리 집 방 세 개다? 우리 집 네 개거든? 우리 집 되게 커! 우리 더 커! 우리 집이 잘 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케이. 어? 니네 집이 얼만지 궁금하지? 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런 거 봐봐. 어? 정확한 니네 집 시세 나와 있다. 오케이. 너네 집이 크고 위치도 좋다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 집 너희 아빠 집 아닐 수도 있다. 오케이. 어? 너네 아빠가 못 박을 때 자꾸 누군가의 허락을 받는다면 전세일 가능성 크다. 오케이. 나는 자녀들을 믿고 사시는 부모님들의 환상 다 깨놓을 겁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여자 자녀를둔 아버님들 잘 들으십시오. 따님이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 주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역시 내 딸밖에 없네. 내가 딸 키운 보람을 느껴요. 그거 남자친구 거 싸다가 남은 거 줬단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오케이. 아버님은 이런 거 받고 감동하셨죠? 남자친구는 이런 거 받고 감동할 겁니다. 오케이. 따님이 남자친구한테 준 초콜릿은 야, 메이드 인 스위스 수제 초콜릿이고요. 아버님한테 준 거는 메이드 인 아이고 우리나라 금방에서 만들었네요. 오케이. 멜라민 조심하세요. 오케이. 따님이 평소에는 아버님이 가장 좋다 그랬죠? 따님 핸드폰 1번을 꾹 눌러보십시오. 따님 핸드폰에 내 꼬얌이 과연 아버님을 뜻하는 걸까요? 오케이. 이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따님과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따님이 갑자기 아버님 어깨를 주무르면서 아빠 독한 놈인데 재미없는데 우리 딴 거 볼까? 아니 딴 거 보자. 이렇게 채널을 돌리려고 한다면 100%입니다. 오케이. 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여자들 환상 다 깰 거야. 특히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 잘 들어. 너희들 물건 사러 갔을 때 남자 직원한테 이런 얘기 할 거야. 어, 너무 비싸다. 저기 오빠 이거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뭐야, 제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싸게 해주세요. 놀고 있네 진짜. 오케이. 뭘 보고 싸게 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네 얼굴 보고 싸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애교 부리면 정가보다 더 받는다. 오케이. 그리고 얼굴에 뾰루지 생기면 남자한테 이런 얘기도 할 거야. 어, 이 뾰루지 때문에 미치겠어요. 내일 면접인데 이 뾰루지 하나 때문에 망치면 어떡해. 어, 이 뾰루지 하나 때문에 망칠 것 같아. 죽는다 진짜. 오케이. 네? 이거 하나 때문에 망칠 것 같아? 이거 하나 때문에 망치는 거야. 오케이. 어? 넌 뭐야? 나 남자친구 있다. 도깨! 도깨! 난 곽한구처럼 생기다만 남자들의 착각 다 깰 거야. 잘 들어. 너희들 정우성, 송승헌 같이 잘생긴 연예인들이 코스 연기르니까 니들도 괜히 멋있어 보려고 코스 연기르지? 니들은 딱 이런 스타일이야. 야, 니들이 코스 연기라서 송승헌이면 난 김태희다. 도깨!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가득 담긴 두 개만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넌 너무 못생겼다. 그런 소리 처음 듣거든? 도깨! 봤지? 우리 이렇게 독한 것들이야. 다음 주에 또 보자.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어제의 생각을 잊지 말고 영원히 사랑하길 바래요. 쌈마에 전 좀 더 자유분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곡을 연습했어요. 어떤 곡이죠? 들어보세요.
아, 이 곡은 저도 알 것 같은데 같이 불러볼까요? 둘, 셋.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잡아 잡아 아가씨도 골라 잡아 아줌마도 골라 잡아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잡아 잡아 한 장에 5,000원 자 두 장에 10,000원 아 세 장에 10,000원 어떻게 안 살 거면 꺼져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주 고급스러워요 품격 있어요 아니 우리 돼지 악장은 기쁜 일이 있나 봐요 네 아주 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아, 제 여자친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럼 이 케이크 안에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겠네 아니 삼겹살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은영이는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늘 그랬듯이 집에서 혼자 술 처먹었겠죠? 아 그럴 리가요 전 어제 당신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한 곡 작곡해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의 노래죠? 딸라 딸라 쌈마에 딸라 쌈마에랑 나랑 닮은 딸은 퀸카 딸이야 에? 쌈마에? 당신과 나를 닮은 예쁜 딸이에요 정말 서프라 아, 빨리 이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주고 싶어요 저는 은영이에게 재갈을 물려주고 싶어요 재갈이요? 쌈마에 정말 너무해요 나는 어젯밤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 초콜릿까지 만들었다고요 초콜릿이요? 아주 맛있겠는데 한 입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은영이가 초콜릿을 바르니까 입술 모양이 똥꼬 같아 지저분 더러워 서프라이즈 자 여러분 제가 숙제 낸 게 있죠 유명인사 이름을 넣어서 음악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쌈마에 전 카리스마의 황제 이덕화 씨와 한류 열풍의 주역인 보아 씨의 팬이어서 이 곡을 준비했어요 이덕화 씨와 보아라 들어볼까요? 둘 셋 이덕화 나를 한번 쳐다보아 돼지 악장은요? 아 저는 전국 노래자랑의 송해 선생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혹시 아리송해? 그런 곡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송해 손잡고 서프라이즈 은영이는요? 아 저는 전원일기 일용엄니의 김수미 씨의 광팬입니다 김수미 씨요 김수미 달링 김수미 김수미 서프라이즈 아주 아름다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합주해볼까요? 오늘은 꽃보단 남자의 주제가죠 Paradise. Paradise 이 노래 원곡을 파헤쳐봤어요 자 뮤직 준비됐으면 스타트! 체조라고? 어? 당뇨랑 고혈압에 그렇게 좋대. 무슨 인더모닝이야.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이게 비실비실해가지고 운동복도 헐렁헐렁하고. 나는 헬스클럽 같은 데서 쫙 달라붙는 옷 입고 땀에 흠뻑 젖어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 멋있단 말이야. 어디 그런 사람 없나? 오다 입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나? 아 왜 저리 좀 가요 왜? 나 같은 스트롱 베이비가 이런 퍼펙트한 피팅감을 보여주니까 심장이 쪼개질 것 같나?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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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요 아니 이런 옷을 입고 무슨 운동을 해 창피하게 당신 뭐 운동이랑 제대로 할 줄 알아? 너 지금 내 몸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
나 이래봬도 헬스 책까지 낸 사람이야. 어? 뭐든지 다 물어봐. 뭐 어디 근육을 원해? 가슴 근육, 어머. 등 근육, 어. 2두, 3두 뭐가 궁금해? 키 크는 법 알아요? 키 크... 머리 작아지는 운동, 얼굴 조그매지는 운동, 팔다리 길어지는 운동. 아유. 이건 돼? 이건? 이건? 이건 돼? 아, 이건 돼? 진짜. 이건 돼? 뭐야? 안 돼? 이러니까 책이 하나도 안 팔리지. 뭐야 저 팔짧은 삼등씨. 아 진짜. 야 근데 경호야, 너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인데 응. 나한테 뭐 없냐? 야 내가 너한테 초콜릿을 줘야 되니? 나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다 받기만 한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초콜릿을 달래? 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초콜릿 준비했어. 뭐야? 자 경호야 짜잔. 아 뭐야 고작 겨우 이거야? 야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사주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초콜릿 매일매일 사줄게. 아니 아예 초콜릿으로 집을 지어줄게. 너만을 위한 집을. 야 그럼 내가 너 좋아할 줄 알았니? 아, 나 진짜 너 그래도 너 싫어. 어. 야 초콜릿 찌우면 여름엔 녹아서 못 먹고 어. 겨울엔 얼어서 못 먹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너 진짜 싫다. 어이없어. 경호야. 어 뭐예요? 이렇게 큰 걸 가져가면 뭐 누가 좋아할 줄 알고요? 어, 뭔 소리야? 그래? 다 내가 받은 건데. 아 이거 못 하러 가져왔어요. 자랑하려고. 부럽지. 아 진짜 뭔 걱정하지 마. 실망하긴 일로 너만을 위한 초콜릿도 있으니까. 빨리, 자 빨리 줘요. 그럼 그렇지. 빨리 줘요. 엄마. 아이.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받는 날이래. 아 그렇다고 저를 주시면 어떻게 매번 이게 무슨 아유 이거 아니잖아요 좀 나 부담돼. 뭔 소리야? 초콜릿은 SS 오웅이한테 준다. 나 솔직히 말했어. 너무 아까워. 응? 정말 아까워. 아까워서 그래. 아까 아까워. 나 모든 것이 아까워. 아까 아까 아까워. 나 초콜릿이 아까워. 아 그런 게 아니잖아. 나 오늘 SS오웅이네 압류맨이 될 거야. 자. 아 무슨 압류맨이에요? 받아주... 아 오웅을 팬들한테 돌 맞고 싶어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고 초콜릿 저 주세요. 이게 그렇게 갖고 싶나? 아 갖고 싶어요. 원한다면 가져가봐. 아이 내놔요. 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내놔요. 야 이것들 이거 아, 어떻게 아 결국 어, 야 잡은 물이잖아. 아 안 되겠다. 에이 아 잘했다. 너무 쉽게 초콜릿을 잡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점프까지 뛰면서 잡았어. 왜? 응? 내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었나? 응? 너무 가까이 붙지 마. 너 쌍꺼풀 수술한 거 다 티나. 아, 어? 그런 얘기를 아, 뭐지? 저 도저히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광활한 얼굴 면적은 허공에 돌을 던져도 이 얼굴에 가서 맞을 것 같아. 이게 진정한 남자의 얼굴이구나. 아, 겨 정신 차려. 아이씨, 당신 도대체 뭐냐고. 야!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의 황현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자 어제가 바로 이 발렌타인데이였죠. 자 발렌타인데이를 하면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이 사랑을 속삭이는 날이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솔로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아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 대표 유민상 씨 모셔보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왜 대표예요? 나 여자친구 있어요.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뭐요? 본격적으로 소비자 고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어느 곳을 가도 커플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야말로 굉장히 커플들의 혜택이 많습니다. 자 커플 세트 메뉴, 커플 핸드폰 요금제, 커플 좌석 등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 뭘 또 공정거래... 솔로 요금제도 만들어주세요. 어 솔로 요금제요? 솔로 요금제 만들어줘야죠. 아니, 혼자 요금제 내가 나한테 전화하기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에? 내가 나한테 문자 무료 100건 에? 해주세요. 왜? 아니, 해주세요. 아유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이런 얘기도 있죠. 커플들과 솔로들은 명칭에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자 아직 이 차별이 심합니다. 박사님 커플을 지칭하는 명칭에는 뭐가 있죠? 커플 연인 자기 달링 하니 그렇죠. 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 솔로로 지칭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죠? 독신 독거 무남 동녀 외톨이 왕따 유민상 뭐? 아, 뭐요? 아니 곡도 내가 들어가
독신. 아니 발음 자체가 이상하잖아. 왕따 유민상. 아니 왜 또 내가 들어갔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니요 봤으면 주사한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솔로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바로 발렌타인데이인데요. 네. 과연 이날 초콜릿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전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영등포역 노숙자 김모 씨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지금 이가 까마신데 혹시 어제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제게 이봐 그러지 말고 안경 벗고 어금니 꽉 깨물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네, 저 하도 맞아서 지금 고개가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쪽이 등이군요. 예예. 예, 예, 예. 아 저 이쪽도 등인데요? 아무래도 기분 탓이겠죠. 그렇군요. 예. 뭐요? 그렇습니다.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 요즘 이 컬러푸드라고 해서 색깔별로 음식을 먹는 이 건강식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암을 예방하는 이 레드푸드 그리고 젊음을 되찾는다는 이 블랙푸드 등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소비자들의 고발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자, 다양한 색깔 하면 음료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음료의 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주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색깔이 이제 결정되죠. 예를 들어서 뭐 포도 주스면 포도를 그렇죠, 포도색이 포도색이 되죠. 나는 거. 예. 오렌지 주스면 오렌지 색이 되고. 네. 아, 그리고 뭐 석류 음료는 빨간색이니까 그렇죠, 뭐, 석류가 빨간색. 석류가 빨간색. 네, 빨간색. 그렇다면 맥주는 왜 갈색입니까? 그거는 보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맥주는 보리가 보리 음료도 되니까. 그렇듯이 보리 그렇군요. 색깔이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건 뭐 흑맥주 네. 흙으로 만들었냐? 예? 아니 왜 흑색이 납니까? 아니 야, 너 지금 소꿉장난 아니야? 예? 뭐야, 흙 아니면 먹 아니야 지금? 먹이요? 아, 그래서 먹주다. 아니 먹. 야 이 먹고야. 먹 아니. 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박사님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가 까매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전 그래서. 또다시 영등포 노숙자 김모 씨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네. 아저씨, 그렇다면 이가 까만 게 혹시 커피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제게 이봐 그러지 말고 너 오늘 아주 나를 잡았구나 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전 고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 등 같은데요? 기분 탓이겠죠. 그렇군요. 예. 뭐예요? 뭐 소리야? 그렇습니다. 자 이로써 소비자 한 걸음도 다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는 전지현이 전지현보다 여자친구가 좋은 이유는 만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만질 수 없는 전지현이 무엇보다 좋은 문제 현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의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가 이렇게들 소란스러워. 왓쌈요? 안녕, 송우빈이야. 이건 내 재치가 가득 담긴 손수건이야. 침들 닦어. 안녕, 난 소희정. 그래 맞아, 김범. 눈웃음 치잖아. 어? 내가 일주일 동안 신던 양말이야. 아, 빨기 귀찮았는데. 자, 양말이 좀 길지. 축구할 때 신던 거야. 그래 맞아, 나 신학으로 후계자 구준표야. 준표. 아이고, 이쪽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분들이 오셨네. 아, 우리 집으로 2시까지 그 녹음실 좀 와줄래? 나 핸드폰 칼라링 바꿔야 되거든. 얘들아! 난 3일 동안 한국에 없을 것 같아. 아니, 왜? 왜? 커피 마시러 브라질 가거든. 나는 한 3주 동안 못 볼 거야. 아니, 왜? 편집될 거거든. 야, 너 한마디만 더 하면 F4 이름으로 제명이야. 구준표! 제명이 뭐야? 제명이 뭐냐고! 아, 그런 게 있어. 나 혼자 있나 지금? 아니, 그런 게 너무 나네. 좋은 건 아니야. 안녕 신하고 학생들
맞아. 모두의 예상대로 내가 바로 금잔디야. 어이, 옥동자. 아니. 아, 금잔디. 뭐? 옥동자래. 여자 교복 입었는데. 그만들 좀 해 좀. 뭐야? 금잔디라고 했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제명이 뭐야? 네? 제명이 뭐냐고? 아, 제명이 제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제명을 모르겠는데. 왜 그래 나한테?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울어? 꼭 누가 등장하길 바라는 것처럼. 안녕. 내 이름은 윤지우야. 내가 마시던 직접인데 좀 남았다. 너희들 먹어. 기력이 딸려서 멀리 못 던져. 야, 구준표. 쟤 또 윤지우래. 왜 꼬마 숙녀를 울리고 그래? 야, 윤지우. 너 몰디브 간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몰디브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말이야. 많이 탔지? 그 가르마를 바꾸던지 해야지. 어, 꼬마 숙녀. 울지 말고 일어나. 어? 일어나! 금잔디라 그랬나? 다음에 다시 보자. 아, 윤주. 네.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직접 하나 더 먹으려고. 기력이 딸려서 말이야. 나 간다. 윤주! 제명이 뭐야? 제명이! 아, 나. 금잔디. 드라마 내용 따라가려면 너랑 나랑 빨리 사랑해야 돼. 네? 벌써 드라마는 13회야! 이제 나 너한테 끌리는 것 같아. 어? 야, 뭐야! 금잔디! 뭐야! 이렇게 서로 벌칙 받는 느낌의 키스 지금까지? 다음 주는 학교가 더 재밌어지겠는걸?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즐기기나 하자고.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뭘 그만해. 아, 그만. 졸업식은 원래 이러고 아~ 노는 거야. 야야야 아, 약해 약해. 아유 아유 이 정도. 야 이거 재밌다. 어, 이게 진짜. 아유 아유. 야 우리 이러고 명동 한복판에 돌아다닐까? 어. 야 이거 동영상 찍어서 나가면 대박이겠다. 야 재밌겠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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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졸업식 날 추억 만든다고 난동 부리시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이제 저희 도움 이벤트에서는 여러분들의 난동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월 29,900원에 만나는 고품격 감동 두배 풀옵션 깽판 서비스. 왜 졸업식 하려면 정신 없잖아요. 평소에는 준비물도 안 챙기다가 계란하고 밀가루 꼭 챙겨가야지. 교과하고 졸업식 노래 립싱크로 따라해야지. 아 그러다가 그 기분에 취해서 나도 교복 박박 찢었는데 나는 아직 2학년이라도 되는 날에는 아휴 정말. 저희 도움 이벤트에서는 다양한 스타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의 깽판 분위기를 확실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국민 요정 김연아 선수를 초청하여 교복을 갈기갈기 찢어주는 갈라쇼. 저희 도움 이벤트는 탤런트 이순재 선생님도 확실하게 깽판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 씌워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빵가루만 얹으면 돈가스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케첩도 발라주세요. 왕돈가스 2,900원. 야, 야 빨리 가자고! 가자고! 아이씨! 가자 빨리! 이 녀석들 아주 신이 났구나. 학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저씨 누구세요? 이 녀석아 교장 선생님이잖아. 교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제 졸업하면 남남이에요. 아저씨야 아저씨. 졸업하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이지. 야 이거 선생 차지? 어. 부셔버려 이거.
학생 여러분들, 기물 파손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정학 처리 대신 사법 처리를 해드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받아던 별을 달 수 있는 고품격 깜빵 전문점 별다방 교도소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별다방 깜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졸업식 날 깽판 친 애들로 깜빵이 꽉 차서 수갑을 테이크아웃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고객님, 수갑 뜨겁습니다. 저희 별다방 교도소 메뉴로는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콩밥 마끼아또, 그리고 혼자서 은은하게 즐길 수 있는 독방 라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방 라떼는 어떻게 토핑을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물쇠는 넣어드리고 변기는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강생활 되세요. 저희 졸업식은 미녀들의 수다 비앙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이 너무 힘드셔서 침을 흘리고 계시네요. 네. 우리 선배님 이제 정말 개그 콘서트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선배님. 네, 저희가 너무 무리한 걸 시킨 것 같아요.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움상의 졸업식은 미녀들의 수다 비앙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졸업식 날 졸업식 아주 흠뻑 지해갖고 교복 찢고 난리치기다가 할매한테 맞아 죽었다. 이태리에서 오신 크리스티나 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이태리에서 오는 그런 애들 그냥 밟아요. 저희 KBS 도움상에는 MBC 불만 제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날 깽판 치는 애들을 모두 수거해 분해해봤다. 선생님께 대한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무개념과 싸가지가 다량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다. 은지야,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래. 야, 근데 네 내가 사준 목걸이는 하고 다니나? 아니, 그럼 하고 다니지. 네, 내가 네 얼굴 못 본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나 매일 하고 다니는데. 목소리가 왜 떨리는데? 목걸이 어딘데? 어디 있는데? 여기. 와, 이쁘다. 오빠, 근데 아빠 올지도 몰라. 먼저 가. 나 못 간다. 빨리 가. 나 못 간다고. 니들 여기서 지금 뭐 들하고 있는 거야? 아빠. 은지 너, 내가 이 남자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자네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어? 내가 말이야, 나이는 들었어도 자네 같은 사람 하나 이길 기력은 충분히. 아버님. 어이야. 어이야. 손박이 들어오네. 죄송합니다. 장난 아닌데? 내가 다 우리 은지를 아끼니까 이러는 거야. 어? 나는 항상 지갑 속에 우리 은지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어? 항상 우리 은지가 생각날 때면 지갑. 아유, 야, 이게. 아, 내가 이 덕분에 어디 가서 돈을 안 쓴다. 아. 딸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데. 그래. 나도 가끔씩은 우리 은지가 차라리 고슴도치였으면 할 때가 있어. 거의 귀엽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 우리. 그리고 은지. 네? 너 어제 왜 늦게 온 거야?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냐? 아니, 오빠가 술 한 잔만 먹고 가자 그래서. 이놈! 자네 우리 은지 술 한 잔 먹여서 어떻게 볼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말이 심하십니다! 오빠! 아, 야, 아이, 참. 아이, 콤보로 들어오면 어떡해. 아이, 참. 아버님, 저 은지 사랑합니다. 나도요, 아빠. 너희 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냐? 네! 그래. 그럼 자네 내 말 잘 듣게. 우리 은지 꽃 선물 자주 해주게. 꽃을 그렇게 잘 먹네. 그리고 여름이면 나무가 울창한 수목원에 데려가주게. 거기 뛰어노는 다람쥐를 잘 먹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너희 둘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아버님, 정말 둘은 안 된다. 헤어져라. 못하십니다. 헤어져. 자, 헤어져. 헤어져. 어우, 야, 헤어져. 싶었다의 박영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실제로 만나볼 주인공은요, 느림의 미학 별주부전의 거북이를 모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좀 나와주세요. 자, 우리 거북이. 아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아이, 나이. 가고 있어. 아, 왜 이렇게 느려? 아,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와. 이거. 아, 왜 이래? 왜 이래? 빨리 가 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 내 인생의 인물들, 스타의 인라인. 네. 잘 썼네, 글씨. 자, 우리 거북이 인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요. 자. 아, 이순신 장군. 아, 그렇죠. 순신. 이순신 장군 하면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 거북이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 사이 안 좋아, 이 양반하고. 왜? 아, 안 좋아. 아, 왜요? 아니, 불법에 이거 뭐야 이거? 초상권 침해. 불법 뭐야 이거? 불법 개조한 거야? 뭐 용대가리를 놨어. 어? 거북이면 거북이 대가리 해야지. 어? 뭐야, 내 얼굴 창피해서 그런 건가? 야. 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줬으면 고마울 줄 알아야지 이거. 야. 도날드 덕은 이러고 있어. 어? 그래도 불평구만 안 해. 어? 넌 역사에라도 남지, 얘는 한강에 남아있다. 어? 홍수라도 남아져 서해까지 떠내려가.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인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은. 아, 용왕. 그렇죠. 아, 용왕. 아, 우리 오너. 아. 그렇죠. 양반. 용왕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파란만장했는데, 특히 용왕의 약을 구하러 육지로 나갔는데, 그 선발 기준은 뭐였습니까? 아, 뭐 내가 뭐 잘난 게 있죠. 뭐 내가 뭐 특이했어요. 뭐 유일하게 바다에서 살고 육지에 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아, 바다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산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살고 영국 나라에서도 산다. 네, 그렇지. 이중 국적자네? 왜? 군대 안 가려고 이중 국적 취득한 거야? 뭐? 어? 아,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 있다가 영장 나오니까 영국 나라로 도피한 거 아니야? 군대 안 가려고? 야,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 최초 병역 기피 거북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야, 갑자기 이상하게 됐어, 내가.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 정동건? 아. 정동건 씨랑 친한 건 좀 의외인데요? 몰라? 예? 바다 거북이하고 조련이하고 싸움 누가 이길 것 같노? 그 바다 거북이가 나 아니야? 아? 검색어 1위 돼. 그때 잘 나갈 때였어. 그래요? 어. 아, 그러면 장동건 씨랑 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친해야 되겠네. 누구야? 조련 씨요. 야. 자, 마지막 인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라인은요. 아, 토끼. 아우, 나 싫어해. 그렇죠. 아, 그래요? 아, 토끼 얘가 어떻게 용왕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토끼 가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얘가 이상하다가 처음 봤는데 촉삭거리고 눈 빨개가지고 이상했어. 아, 눈이 빨갛다. 아, 이상했어. 술에 취해 있었네. 뭐? 어? 술 취해서 눈 빨간 거 아니야? 어? 그 토끼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라 그래? 바다 가자 그랬지. 바다 보러 가자고? 어떻게 바다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등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바다 보러 가자고 술 먹은 애를 업은 거네. 뭐야 이거? 도라이 아니야 이거? 자 그렇게 술 먹은 애 바다 데려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 뭐야? 어? 야, 뭐 하려고 그랬냐고? 무슨 꿍꿍이야? 에이, 그게 아니라 용왕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간을 빼려고. 야, 장기 매매까지? 그래, 술 먹은 애 간을 빼려고 그랬단 얘기야 지금? 아니, 야, 너 대단하다 지금. 아, 그럼 뭐해? 어차피 집에 다시 보냈어 내가. 자, 이렇게. 아, 그렇게 어렵게 꼬셨는데 집으로 왜 돌려보냈어? 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 뭐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용왕한테 말이야. 그렇게 했으니까 그 간이 집에 있대. 참, 너 바보냐? 그럼 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이거 바보구만. 야,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자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해놓고 돌아오는 거 봤어? 그거랑 뭐가 달라? 옷가게 가서 이 옷 저 다 입어보고 조금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 오는 거 봤어? 그만큼 내가 순진했기 때문에 내가 순진했는데 사기를 쳐? 뭐? 그 착한 토끼 등쳐먹고 지 등은 못 쳐먹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 봐 이거. 이름도 거북스러워. 거북이가 뭐야, 거북. 아우, 거북해. 여러분들은 지금 소화불량의 원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출세에 눈이 멀어서 장기 매매를 하고 순진한 토끼 등을 쳐먹는 이 거북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뒤집어 놔야 된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고, 아니다 나는 지금 체했다 하시는 분은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 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모든 음식을 한 입으로 드셔오신 한 입의 달인 언처 김병만 선생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10년 떠쭈 이렇게 한 입으로만 이렇게 드셔오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 내가 공원에서 늦게까지 놀고 있으니까 네. 그 어른이 와가지고 예. 너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한 입? 그때부터 한 입에 먹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로 다 한 입으로 드시는지. 그래서 처음에 준비한 게 요구르트. 요거 장난합니까 요거? 예. 요거는 뭐 한 입으로 누구나 다 먹잖아요 한 입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이야 어소리 들으라고 이거 한 입으로 먹은 거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들은 게 이 피자 시키면 오는 이 피클. 요거를 또 요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요거. 아 그렇습니까? 이거를? 언제 이거 하나씩 집어 먹어요 하나씩. 이거를요? 오. 이야. 어, 약간 괜찮으세요? 예, 왜 그러십니까 이거? 예? 기분 좋을 때 그래요. 아, 좋으실 때. 아, 알겠습니다. 예. 웃지 마, 이 양반아. 예. 내가 웃기려고 이 자리 나왔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눈물 흘리셔가지고 예. 나 항상 눈이 촉촉한 사람이야.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이제 가능한데 이 콜라. 요게 이제 탄산이 들어가서 이제 한 번에 드시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요거 콜라. 네. 요거 입만 됐다 하면은 네. 바로 그냥 한 입에 먹지. 아 이것도요. 언제 입을 때요. 야, 이거 좀 힘드실 텐데. 네. 이게 이제 탄산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씩은 이게 드실 수 있어도 한 입에 드시기 힘들거든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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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예? 그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게 그렇죠 이런 건 뭐 한 컵 네. 없네 뭐 뜨거운 물 이거를 또 한 입에 드신다고 나? 이거를 또 왜 더 드려요? 아니 예? 그, 예? 더, 뭐, 좀 더 드세요 예 그렇죠 이 뜨거운 물을 왜 뜨거워? 아니 아니에요. 예. 예. 아 소중한 거. 네. 소중한 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좀 나 비켜 봐봐요. 어디요? 아 비켜 봐 뒤로. 이리로요? 아니 다시 앞으로 오든가. 지금 시키시려고 아니, 계속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하시는. 내가 뭘 시키려고 이럽니까 이거? 아니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한테. 이거 이런다고 식습니까? 예? 아휴 예? 답답한 양반아. 아휴 이러면서 지금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어휴. 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예. 이야,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 아니 드시라고요 한 입에. 네 예, 먹죠 예, 한 입에. 왜 뜨거워요? 못 드세요? 상한 것 같네. 상했다고요? 네. 아니 이게 외상에 끓인 물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 네, 드셔보세요. 이야. 어유 거의 뭐 몸부림을 치시 왜 이러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그 드신 음식 중에서 가장 먹기 힘든 거 이렇게 한 입으로 먹기 힘든 거 뭡니까? 나는 요게 그 먹기가 힘들어요 요거. 네? 요거. 이거요? 예. 네. 아니 이거 뭐 완자 아닙니까 이거 완자. 네, 요게. 예. 네. 생각보다. 아우, 이게 뭘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 한 입에 쏙 들어가겠는데. 아유 먹어봐. 먹어보세요. 아니 뭐 이게 힘들어 이게. 청국장. 어 나가. 씹어. 너도 한 입에 먹는 거 있냐? 미숫가루를 먹는다고? 이 뻑뻑한 거? 야. 와 이걸 어떻게 한 입에 먹냐? 못 먹겠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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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괜찮다.
아이 어여 들어가. 아니 할아버지 그래도 손발은 씻고 자야죠. 아 할아버지 이제 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좀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일어나신 거예요? 거기 수건 좀 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어 로션이 어디 갔지? 아, 할아버지 요거 요 로션 좀 주세요. 이놈아. 아 이놈아 이거 너한테도 가까이 있지 않냐? 어 이 아픈 사람한테 시켜. 어? 아이 가까이 있는 거 그냥 네가 집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할아버지가 더 가깝죠? 이거 주세요. 자 어떡해요? 아유 그냥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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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골골대요? 아유 그냥 등질라 죽겠네 진짜. 아유 왔어요. 아니 내가 아 어저께 내가 저녁에 밤에 꿈에 아 내가 죽는 꿈을 꿔가지고 아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꿈에서 죽는 꿈은 아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아 우리 집에 뭐 큰 경사가 날 것 같디요. 나 죽는 게 경사겠지. 나 죽어봐도 경사인데 아이 춤추고들 살 거야 그냥. 아이 그렇게 그 둘째 며느리한테 그 당신 죽는 꿈 얘기를 뭐하러 해요? 아 그런가? 꿈은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삐진 사람처럼 그래요? 아 저기 발렌타인데인데 내가 선물 안 줘가지고 삐졌구나. 아이고 걱정 마요. 내가 정성스럽게 3시간 동안 내가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자 이거 아유 아유 아기자기하고 귀엽네. 아니 아유 왜 과자예요? 아이 당신 건강 안 좋아가지고 초콜릿 같이 단 거 먹으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아이 그래 아유. 맛있네. 아이고 좋네 좋아. 아 또 없어요? 아이고 그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3시간 동안 만든 건데 이거 빨아먹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 힘들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그냥 먹어 그냥 편식하지 말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편식하지 말라고.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감기 보균자한테 아유 가서 그 약 좀 갖고 와라. 약 어디 있는데 할아버지? 아 약 저쪽 방에 있다. 저쪽 방이요? 저쪽 방은 할머니가 더 가깝다. 할머니가 가지고 오세요. 재현아 이놈아 이놈아 그거 갖다 오기 싫어서 네 할미한테 그런 거를 시키냐 이놈아. 네 할미는 너 키우느라고 새벽에 박스 주워가지고 그거 팔고 이놈아 요즘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전철역 앞에서 김밥 파는데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왜 자꾸 그래요 그러지 마요. 아이고 걱정 마라 저희 할머니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호강시켜줄게.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얼른 가가지고 네가 이제 정리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하철에 퇴근 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거 얼른 가갖고 김밥 팔아야지. 제가 언제 전철역 앞에서 김밥 팔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전철역 앞에서 김밥 팔라 그랬냐고요? 올림픽대로에서 파세요. 올림픽대로에서. 요즘은 자기 PR 시대인 만큼 자기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예. 자랑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요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넌 이미 겸손해. 키 봐. 어? 얼마나 겸손해 이거. 어? 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겸손해. 그리고 보자. 아이고 오늘 겸손하게 생기신 분들 많이 오셨네. 어? 아이고 이 여성분은 겸손을 넘어서 공손하신데. 공손이야 공손. 야, 그만 떠들고 저기
개그의 겸손 안에 나와봐. 응? 저기 자랑거리 없는 애 나와봐. 아, 왜요 또? 나와봐. 심심없나? 왜? 심심없나? 너 저기 내가 개그에 겸손하다니까 기분 나빠? 어? 뭐 넌 자랑거리가 있냐 그럼? 응? 이렇게 세상 물 좀 모르십니다. 어? 아이, 뭔 소리야? 사실 얼마 전에 그 한국 최고의 시청률 자랑하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그 제가 당당히 출연했답니까? 오~ 제가 뭐 못 믿을까 싶어가지고 액자 들고 왔어요 집에서. 액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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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잔디 있고 요거. 난 이것만 보면 뿌듯해 그냥. 나는 그건 네 생각이고. 어, 왜? 같이 있었던 구준표 생각은 달라. 어? 그 구준표, 구준표 표정 봤어? 어, 어? 표정이 그때 해맑았어. 이래 구준표 표정. 봐봐 이게 같이 있었어 이렇게. 어? 아, 이게... 표정 봐.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눈빛으로 넌 편집이야 말하고 있잖아 지금. 억지다. 왜 자꾸 허경환한테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시청률 30%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이 역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저기 꽃남에서 우리 개그 콘서트 감독님한테 전화를 해서 개그맨 한 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유 봉숭아학당 회의 시간이랑 겹친 거야. 회의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허경환이를 보낸 거야. 못 믿겠어 지금 내 말을. 어? 그래서 내가 꽃보다 남자 대본을 내가 입수했단 말이야. 이 대본을 보면은 말이야 여기 있네. 사회자. 사회자라고 돼 있어. 누가 올지 모르니까. 사회자. 괄호 열고 능력껏 진행하세요. 아이, 괄호 닫고. 드라마에서도 대사를 안 줘. 아. 알아서 하란 얘기야. 어? 이번에 개그 콘서트 대본 한번 볼까? 어? 여기 보면은 말이야. 경환 괄호 열고 영진이 혼내면 화난 척 리액션만 한다. 리액션만. 단 지난주와는 다르게 괄호 닫고. 인생이 이래. 와 주눅 들지 마. 주눅 들지 마. 오늘 자신 있게 한번 웃겨보란 말이야. 네. 너 봐봐. 드라마에도 출연했지. 얼굴 잘생겼지. 유행어도 있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 한번 보여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재미난 개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우, 야, 네가 왜 준비해 네가. 자랑 좀 할게요. 재벌 2세예요. 저희 아버지 회장님이십니다. 오. 장윤정 팬클럽 회장 윤정 씨 이제 어머나가 아닌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새엄마 저 33살이에요. 어, 왜 이래. 자 여러분 오늘 주제에 맞게 누가 제대로 얘기해볼 친구 없나요? 그러니까요.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주성우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가슴에 안에 들어가는 피는 완전 한국이니까 국민 여러분들 저에게 마음의 문을 솔직하게 부나. 혹시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에 후쿠오카에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후쿠오카에서 훈련하다가 한 사실인데 이 후쿠오카가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비극적인 역사요? 그 옛날 일본 전국시대 때 정복전쟁 일으킨 왕이 오이타현 침략하고 옆에 후쿠오카 점령하려고 딱 그 국경에 도착해서 이런 말 하거든요. 제장들이요! 우리 이 후쿠오카도 한번 쓱 훑고 올까? 어? 후쿠오카도 한번 훑고 올까? 해서 훑고 아. 후쿠오카가 후쿠오카.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요게 그 일본 NHK 별관에서 빵빵 터진 거거든요. KBS 신관에서 안 터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솔직하게 오픈업. 추성훈 씨 정말 오늘 주제에 맞게 국적은 일본인이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것 같아요. 정말 국제적으로 성공한 추성훈 씨가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아, 그럼. 그라고 성공하고 싶냐?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아, 좋다. 아, 우리나라의 자랑은 뭐니 뭐니 해도 김연아 선수요. 근데 저 얼마 전에 TV로 보니까는 이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을 찍었더라고. 아. 어? 그것이 다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래. 나처럼 미리미리 다이어트 해야 돼. 아. 자 트리플로 트리플로.
나 신기록 세웠다 인준아. 자 진하게 손을 외치라. 인준 인준 웃겨줘요. 인준 인준 분위기 좋았다 좋아. 마지막 스키 타러 갔어. 누가 눈사람 만들어 놨어. 근데 눈사람 움직이네. 깜짝 놀랐어. 쳐다보니 안 그래 안 그래. 저 눈사람처럼 녹지 않아요. 일주일이 뜨질이야. 허경환 개콘 감독님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물어봤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콘 감독님 하시는 말 관두래. 자, 해놓신문이야. 지금부터 일자리 알아봐요. 아유, 나와 진짜. 아유. 이 남자 자살을 하려고 해. 그때 박지선 나타나서 지가 이 남자 설득한대요. 세상은 아직 살만해요. 띠들에 날들에. 아, 나 고생한다. 취하세요. 아, 예방해. 누구? 제 사랑 받아주실 분 없어요? 누구? 제 사랑 받아주실 분 없나요? 저요? 전 2008 최고의 베스트셀러 나폴레옹을 제낀 나 좀 볼레용의 저자 박지선이에요. 반갑습니다. 저 올해 발렌타인데이 때도 초콜릿 사서 아버님께 드렸나요? 저도요. 우린 틈새시장을 노립시다. 어? 틈새시장 정의에 불타는 교통경찰 김순경을 공략하라. 스텝 1. 첫 만남은 동화처럼. 교통경찰인 그를 만나고 싶으면 이 의자와 나만 있으면 됩니다. 고속도로 항부판에 의자를 갖다 놓고 편히 앉아 계세요. 언젠간 백차를 탄 왕자님이 나를 구하러 올 거예요. 쉽지? 스텝 2. 진도 나가기. 그와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싶다고요? 그가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일단은 튕기세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주소. 거기 왜 앉아 계셨어요 거기서? 아줌마 저랑 같이 유치장에서 밤 새고 싶어? 저 집이 좀 엄하긴 한데. 참 쉽지. 스텝 3. 데이트는 재미있게. 어? 그와 좀 친해졌다 싶으면 연인들끼리만 하는 놀이를 시작합니다. 김순경 나 잡아봐라. 이 아줌마 이대로, 진짜 이대로 집까지 뛰세요. 아빠 저기 실례합니다. 따님을 좀 데려가야 되는데 고맙네 사위. 참 쉽지. 이것이 바로 틈새시장 가족이야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안상태 기자가 자연 치유를 자랑하는 민간요법의 대가를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안상태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상태 기자. 네, NAN 방송의 안상태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민간요법의 대가이신 허승천 옹 자택에 와 있습니다. 허승천 옹은 서양의학은 몸의 불균형을 초래 또 다른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연요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자신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상태 기자? 안상태 기자? 난 허승천 코 세운 거 봤고 턱에 보톡스 주사 자국 있을 뿐이고 어깨에 고주파 치료기 붙이고 있고 아 이게 진짜야 뭐 다른 게 필요하겠어 아 좋다 안상태 기자 허승천 옹이 정말 민간 치료를 잘하는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평소에 만성 두통이 있었는데요 허승천 옹은 자신이 개발한 침술이 있다며 제 목에 두 개의 침을 꽂아서 지금 만성 두통이 깨끗하게 나아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 안상태 기자? 안상태 기자 난 근데 앞이 안 보이고 허승천 방불 전정 정전됐다고 할 뿐이고 허승천 지금 짐 싸는 소리 들리고 있고 나 엄마 보고 싶고 근데 안 보일 뿐이고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안상태 기자 때문에 안타까워서 더 이상 수업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누가 수업 끝이래 오늘 이 자리에 트로트킨 장윤정 씨 오셨는데 설마 장윤정 씨한테까지 뭐라고 할 순 없겠죠? 누구? 장윤정 누구? 장윤정 아 지상렬 여자친구 아이고 지상렬 씨가 그냥 방송에서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알어 알어 아 근데 뭐 이러고 있어 아 지상렬도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래 행사 보고 좋아하는 거지 야, 요즘 그 가수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목을 많이 짓는데 비의 레이니즘 이효리의 쇼리 씨 장윤정의 장윤정 트위스트 아우 없어 보인다 어? 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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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뒤에 가요 무대에서도 해야 된다 소개합니다 장윤정 옹의 장윤정 트위스트 아유 참 그래도 저 장윤정 참이 만능이야 만능 어 노래로는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야말로 국민 가수로 최근에는 예능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면서 예능인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몸을 아끼지 않은 개그맨까지 어? 에이 무슨 장윤정이 왜 개그맨이에요 어? 그럼 저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근데 장윤정 씨 그 옆쪽에 계신 두 분은 잉크 아니에요? 에이 잉크. 하지마 왜요? 시간 없어 하지마 아이 뭘 하려고 그래 아이 개그맨이었잖아 그 성대모사 하다가 이번에 앨범 내가지고 장윤정이랑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앨범 홍보해준다고 욕을 먹는 거야 아 그냥 가 대기실로 가 알았어 부끄부끄 됐어 가 아이 윙크 아니 선배님 개그 다시 하고 싶으면 연락해 너무 너무 나빠졌어 저 그나저나 야 지난주에 불만 있으면 오라 그랬더니 진짜로 왔네 WS501 아 지난주에 그랬더니 또 그래서 WS가 아니라 WS501이라니에요 아니 그러게 이름을 좀 쉽게 짓든가 에? 우리 동네 레코드 가게에도 이렇게 적혀있지만 어? WS501 아니 그리고 저기 WS501 다섯 명이 와도 알아볼까 말까인데 두 명만 진짜 WS501 맞아? 캔 아니야? 캔? 아니 진짜 내 이름을 외웠는데 저 한 명이 저 영생 그리고 저 아
부종. 아니 규종이잖아요. 아 맞다. 규종하고 불신지옥 믿음 영생. 내가 이렇게 외웠어. 왜 그러세요? 요즘에 암녀맨으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암녀맨 인기 많지. 암녀맨 그대여 따라다따 오늘 쿵따라다따 피야 피야. 아, 춤도 말이야 춤도. 암녀맨 주차는 저쪽으로 하시고요. 나무를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아 참. 야 왕비야. 어? 오. 왕비요. 뭐? 너 우리 더블S송 이름 가지고 뭐? 청바지 이름 같다 그랬지? 청바지 이름 같지 뭐. 왕비요. 중국집 이름이냐? 지금 그걸 개그라고 준비한 거냐? 아니 그래도 나는 SS501 한 명 뒤에 숨어 있다길래 난 저 얘가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뭐야? 반응이 사진이 더 좋네. 아 왜 나왔어? 그냥 사진 보내지. 아니 참. 그래도 저 우리 어렵게 김영준 씨를 모셨으니까 요즘 그 최고의 인기 꽃보다 남자 내 머리가 나빠서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아, 야 한번 어? 아유 지난 과거는 잊고 예, 한번 예. 네가 너무 생각나는 날엔 가슴 시리고 슬픈 날에는 여러분 이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꽃보다 남자 F4의 윤지우 김현준. 아니 얘가 반응이 훨씬 더 좋네. 아무튼 난 꽃보다 남자보다 꽃보다 훨씬 더 이쁜 정경미가 더 좋아. 국민여정 정경미 포에버.